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 일반 밤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민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다문화 가족의 시민권 취득 여부를 가지고 생활 만족도를 비교해 본 논문이 있습니다. 시민권 국적을 취득한 집단이 취득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 어떨까요? 생활 만족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시민권이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정치적인 시민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아, 나는 선거를 할수 있다. 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맞구나. 이렇게 소속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로마 시대 시민권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 시대에 이제 여행자들한테 주는 서신,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우리나라 여권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뭐 전쟁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뭐 살펴주세요. 요 정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제 저런 말을 적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신변을 보호를 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갇혔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죄도 없는데. 그 슬그머니 이제 석방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 그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였다. 왜? 이제 로마 황제하고 싸울 만큼 이제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이 도시를 빨리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이게 이제 성경에 요런 구절이 한 서너 구절이 있습니다. 막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가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은 그 증거를 볼수 있는데 SPQR 세네터스 저기 우리 뭐 지금 영어로 말하면은 뭐 상원 의원이잖아요. 포플러스 그 이제 로마 원로원 이런 말이고 저기 꽤뭐 퀴리티움 뭔지 뭐 라틴어로 퀴리티움이고 이제 이태리 말로 꽤라고 하면 엔드 이런 말이죠. 로마누스 로마 시민 그 로마 원로원과 시민 그러니까 SPQR이라는 말이 건물에도 붙어 있고 분수대, 쓰레기통, 뭐그 길바닥에도 저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 지금 보이시는 대로 박스 쳐놓고 하는데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에서 권력이 로마의 권력이 나온다. 그만큼 이제 로마 시민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가입니다. 어깨를 펴라.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하게 할수 있는 진짜 로마 황제 뺨치는 로마 황제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그런 힘의 역사를 가진 권능자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 로마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자신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기고 이해와 포용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로마의 그 여권에, 야, 이 사람 해칠 만한, 해치려고 하면 로마 황제하고 한판 붙던가, 쫄리시면 돼지던가, 뭐 이런 말을 적어놨잖아요.
소속감이 딱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그 문구를 딱 들고 나가면 전 세계 나가서 안 쫄린다는 거죠. 자신감이고 평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참 가소로운 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속감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없으면 어쩔 건데? 없으면 사람이 쫄리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내가 무슨 학교, 무슨 대학교 출신이다. 그죠? 그럼 그쪽 대학교 잘리면 어쩌는데? 또 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사람이 자신감이 결정되는데, 이거저거 넘어서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뭐,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특정한 백성.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도 굉장히 쪽팔려 했어요. 왜? 일장기 그 삭제 사건 있잖아요. 동아일보. 내가 이거 열심히 뛰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일본 황제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상대에 올라서도 절대로 웃는 표정 한 번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이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인데, 참 우리가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반에서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일반 화이팅하고 새로운 학기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